시인 나태주는 1945년 충남 서천에서 출생하여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의 시가 당선되어 시인이 되었다. 공주사범학교를 나와 1964년부터 2007년까지 43년 동안 초등학교 교직에 머물렀으며 정년퇴직 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 공주문화원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지금은 공주시에서 세워준 공주 풀꽃문학관을 운영하며 글 읽기, 글쓰기, 문학 강연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지은 책으로 창작 시집 대숲 아래에서부터 틀렸다까지 38권을 출간했으며 산문집, 시화집, 동화집, 시선집 등 100여 권의 책을 출간했다. 받은 상으로는 흑예 문학상, 충남 문화상, 현대 불교 문학상, 박용래 문학상, 시와 시학상, 편운 문학상, 한국시인협회상, 고운 문화상, 정지용 문학상, 공초 문학상, 유심 작품상, 김삿갑 문학상 등이 있고 교직을 정년하면서 홍조근정 훈장을 받기도 했다. 2017년 꽃을 보듯 너를 본다 국방부 진중문고로 선정 전국의 장병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2018년 꽃을 보듯 너를 본다 하나은행 고객 선물용 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꽃을 보듯 너를 본다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 10만 5천부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나태주 시인의 시를 읽고 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작품은 간결하고 표현은 낯대 그 속에 내용과 울림이 매우 크다. 짧고 쉬운 행간인 듯하지만 고드름 같은 내공이 깊게 녹아들어 있다. 오랜 세월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아이의 감성과 시선으로 세상을 마주했기 때문일까. 맑고 순수한 그의 영혼이 페스탈로치의 교육 이념과 상통한다. 평생을 교육계에 봉직하면서도 늘 외롭고 쓸쓸하고 서럽고 안타까운 소외된 인생을 대신하여 노래해 주었다. 고독하게 시를 써온 애틋한 그리움을 비로소 독자들이 알아주는 것 같다. 시 풀꽃 같은 눈망울이 온 세계를 지배했으면 좋겠다. 세상에 나와 나는 시 나태주. 세상에 나와 나는 아무것도 내 몫으로 차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꼭 갖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푸른 하늘빛 한쪽, 바람 한 줌, 노을 한 자락, 더 욕심을 부린다면 굴러가는 나뭇잎새 하나. 세상에 나와 나는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간직해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꼭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단 한 사람, 눈이 맑은 그 사람, 가슴 속에 맑은 슬픔을 간직한 사람, 더 욕심을 부린다면 늙어서 나중에도 부끄럽지 않게 만나고 싶은 한 사람, 그대.